그래, 네 마음대로 해.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. 에이씨. 우리 빨리. 사랑해. 전에 좋아한다고 했었지. 6개월 동안 딴 여자 좋아하지 마. 날 거절했으면 그 정도 애도 기간은 가져줄 수 있잖아. 이미 시작했어. 죽는다. 우리 여자들 죽은 진짜. 왜 하필 걔야? 왜 하필 걘지. 상대 잘못 고른 것 같다.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졸로 보이냐? 그런 게 다 있어. 뭐야? 뭐? 너 키스했어? 아니. 했는데. 아니, 그냥 입만 맞춘. 오미야! 너 무슨 그 자세하게 뭐 사려고. 아, 진짜 부럽게. 아, 부러워. 그러니까 영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잘못된 정보. 이사장님이 주식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기자실 가 계시면 이따가 보도자료 드리겠습니다. 이사장님 주식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번 문자 맞잖아요!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누가 누굴 지켜주는 거예요?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건데? 제가 수술할래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어요. 아, 그날이 왔네요. 아, 고마워요, 선생님!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네. 아. 내가 없이하기로 했어. 뭘? 두 사람 서로 좋아하는 거 안 보여? 저게 서로 좋아하는 거야? 선생님이니까 친밀하겠지. 나 시작도 안 했어. 경쟁자였다니까 승부욕 팍 돋는다. 그래, 나도 승부욕 확 돋네. 딴 여잔 몰라도 혜정이한테 절대 못 보내. 혜정 씨 있어요?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?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. 있어요? 내 친구야.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왠지 찾아왔어? 나 안 창피해? 아, 왜 창피해? 우린 친구인데. 순이한테 네 얘기 들었어. 근데 내가 좀 바빠. 쉬는 날이 거의 없거든. 그럼 바쁘겠지. 이런 큰 병원 의사 선생님인데. 야, 너 더 멋있어졌다. 그래? 어떻게 지내? 별로 못 지내. 근데 너 소식... 왜 옮긴 거예요? 10년 계약 기간도 끝났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서. 들어서 볼게요. 인큐베이션 부탁해요. 나타라 스프레드 아직도 보이나요? 밥 먹는 겁니까? 원래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. 저랑 친해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? 내가 대답해야 될 차례잖아. 너 왜 대답 안 하니? 그런 건 아니고요. 나중에 해요. 뭘 나중에 하자는 거야? 아, 뭘 꼬치꼬치 캐묻냐. 밥 먹자 그러다 까였니? 준비 다 됐으니까 머리로 계속 연습했거든. 눈에서 꿀들이 아주 뚝뚝 떨어지는구만. 아예 대놓고 사랑을 하세요. 저 그럼 먼저 나가볼게요. 그래.